시작합니다. 선수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숲으로 이동하자. 모두 같이 이동하는 거야. 여기서 경제라 살래. 대구공이 있으면 좋겠네. 성당으로 가봐. 전복 전복! 여기에 필요한 재료들이 있어. 반짝거리던 눈이 한여름밤 별 같았어.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설레. 진짜 맛을 하면 뿌듯할 거야. 고수들을 볼 면목이 없어. 내 자리 가봐. 대구공이 있으면 좋겠네. 내 자리 가봐. 방이 받겠지? 모두 같이 이동하는 거야. 성당으로 이동하자. 이번 공연에 도움이 될 거야. 손에 익은 카드를 만지는 기분이야. 술 하나 조개로 꾸미면 예쁠 거야. 직접 만든 도구로 마술을 하면 더 뿌듯할 거야. 이번 공연에 도움이 될 거야. 직접 만든 도구로 마술을 하면 더 뿌듯할 거야. 모닥불에서 음식을 만들어봐. 체력 회복에 도움이 될 거야. 선크림 같은 것도 찾아보자.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대구공이 있으면 좋겠네. 모두 같이 이동하는 거야. 대구도 저희를 피하겠습니다. 전술기를 강화했습니다. 기다려봐. 다시 실험에 투입시켜줄게. 어디로 갈지 생각해둬. 눈썹이 떨어질 거야. 머리 조심해. 전복전복! 필요 없는 것도 다시 보자. 바람잡이 정도는 될 것 같아. 기념품으로 몇 개 더 만들까? 운석이 떨어졌어. 어디 가봐. 생명의 나무가 자라났어. 어서 가봐.
전방했습니다. 미기 조수 일할 시간이야. 팀장아 사망했습니다. 개울도 더위를 피하기 좋은 장소지. 더우니까 금방 지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파죽지세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지도 모를 텐데. 알파가 나타났어. 조심해. 일부러 이런 곳을 찾아오는 사람도 많더라. 누군가가 나서가는 건 정말 끔찍해. 주인 없는 카드가 들어오진 않았나요? 관객들의 리액션이 궁금해. 배구공이 있으면 좋겠네. 특별한 재료잖아. 아이템 하나 추천해줄 테니 만들어볼래? 더 뿌듯할 거야. 여름밤 달빛에 빛나는 바다 같아. 배구공이 있으면 좋겠네. 바다까지 타고 갈 수 있는 차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화살로 사과를 맞추는 건 묘기에 가깝지. 혹시 제 팬이신가요? 잡아볼까? 조심해야겠어. 해상 구조대가 된 기분이네. 배구공이 있으면 좋겠네. 내 마술을 보여주고 싶어.
마술용품도 주려나? 바다까지 타고 갈 수 있는 차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특수재를 구별하는 강력한 아이템들이 있어. 그중 하나 대 알려줄게. 완성! 이제 공연을 시작해볼까? 반짝반짝 빛나는 파도 같아. 대구공이 있으면 좋겠네. 제가 왔어요. 어, 여름방학이라 아무도 없나 봐. 곧 오메가가 출연할 예정이야. 내 차는 바다야. 물이 있다면 더위를 식힐 수 있을 텐데. 술을 드세요. 우리들을 볼 면목이 없어. 주인 없는 카드가 들어오진 않았나요? 개울도 더위를 피하기 좋은 장소지. 죄송합니다. 필요한 것도 다시 보자. 피석에 끼었겠지? 재료가 들어가는 강력한 아이템들이 있어. 그중 하나를 알려줄게. 반짝반짝 빛나. 오메가가 나타났다. 그 오메가가 있다. 시간이야. 던져볼까? 피가 열어볼게요. 제가 왔어요. 여기다가 사망했습니다. 연쇄 처치 중입니다. 선크림 같은 것도 찾아. 행동자 사망했습니다.
위클레인 박사가 나타날 거야. 반드시 필요해. 걱정했다. 주인 없는 카드가 들어오지 않았나요? 나가. 다른 생명을 앗아가는 건 정말 끔찍해. 피를 좀 틀 거예요. 필요 없는 것도 다시 보자. 위클라인 박사가 나타났어. 충격파를 조심해. 다시 탈옮할 수 있는 차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들어주세요. 혹시 제 팬이신가요? 거의 말씀 알고 있겠지? 완성된 과학은 마법과 구별할 수 없구나. 조심해. 특별한 재료잖아. 아이템 하나 추천해줄 테니 만들어볼래? 모두 준비됐지? 그럼 시작한다. 자, 금지구역 설정됐습니다. 위치 확인하고 파밍에 유의해야죠. 파도 같아. 피석에 끼었겠지?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프신가요? 관객들의 리액션이 궁금해. 마지막 한 팀만 처치하면 너희의 승리야. 쉴 수 있나요? 보자. 짐은 이곳에 두고 가면 되는 거지? 끝낼까? 시나리오 진행이 활성화됩니다. 눈치 싸움이 치열해지겠죠. 놀랄까? 갑자기 차례!